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마지막 단말기 하나 남겨놓고 게임을 끝냈습니다. 오늘은 다 깨고 커스 간호까지 잡을 예정이에요. 너무 길어져서 좀더 당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요 라인인데 우선 못 먹은 보물 상자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먹을까요? 여기가 뭘? 어? 이런. 하나 먹을 준비가 됐고요. 헐, 안 가요, 어렸어. 근데 자, 이러면 두 개. 고대의 샤프트. 자,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, 녹색 선이 있는데 위쪽이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이었나요? 아이고. 생각보다 높았네요. 과외 전골이 뭐 이렇게 꽉꽉 차 있어. 그래서 한 칸씩 다 올려버리겠습니다. 지금 이쪽 번째라고 뜨는데 저 위인 것 같아요. 저 위, 저기 요거겠죠? 요거 두 칸 내리면 뭐. 요 녀석인 것 같아요. 점프 되나? 어, 됐다. 자, 마지막 단말. 메인까지 다 했고, 여긴 뭐지? 보물 상자가 있네요. 가야 돼. 가시는 그냥 피한다고 치고 여기는 애매하네요.
이런 게 있었어? 기사의 방패가 얘보다 낫죠. 계속 쓰던 게 요건가? 눈은 일단 화살로 맞춰주고. 자, 전력 질주로 뛰어갑니다. 전력이 없어요. 그 다음에 꼬리 쪽이었나요? 지돌 하나 못 먹었는데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보물상자 다시 원복돼 있어. 대박. 대신 열려있네요. 이런. 그쵸, 여기 보물상자. 어딨는 보물상자지? 꼬리 쪽. 위치만 다시 보고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지금 이 저기 원형판 아래쪽이네요. 이쪽이 연결돼 있던가? 안 연결돼 있고. 어차피 저기 가 보스던 치를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서 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이거든요. 저기 있네요, 저기. 그러면은 위쪽으로 나가야 되겠구나. 떨어지면 왠지 못 나갈 것 같고. 꼬리에 가려면 저 위쪽인 것 같으니까. 여기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들리면은 갈 수 있나? 시도는 해보죠.
그다음에 3개 돌려서 이어주면 이게 못 들리겠죠? 아, 저게 아예 들려서 안 되겠네요. 떼어놓고. 모르겠지만 점프해서 다가가는 걸로. 페러세이 타고 도착. 거대의 톱니 얻었습니다. 보물 상자 다 얻은 건가? 사실 시커 센서 쓰면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보이는 건 다 얻은 것 같고. 자, 번개의 커스 간호를 만나러 갈게요. 간운성에 나왔던 애들보다 좀 난이도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. 뭐 어떻게든 되겠죠? 기억해놔. そいつはガノンが作った化け物だ. 100年前私は手も足も出せずやられちまった。でもさ、 자, 일단 칼은 드디어 왕가에 검을 쓸 예정이고요. 이게 아, 위쪽이라서 싸우기 불편하니까. 아이고, 시작하자마자 맞아버렸네. 주목이 안 돼 있을 상태라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. 자, 패링이랑 써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초반은 쉬워요, 이거. 방패 만들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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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. 저럴 때는 그냥 뒤로 점프하는 게 나았을지도. 자, 두 번째로 병병입니다. 지금 하트래 요정을 두 개나 써버렸어요. 어이없지만. 자, 이 상태는 마그네 캐치 세팅하고 빨리 위로 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커스 간호 앞에 있죠. 아이고, 맞았다. 좀 어이없게 당했습니다. 피해야 돼요. 빨리 못할 것 같으면.
같아요. 커스 가눈이 잘 안 보이니까. 빨리 들어서. 어딨죠? 부서질 텐데. 너무 높이 있네요, 저 녀석. 너무 높아서 닿지도 않네. 어, 됐다. 어디 떨어졌어? 아이고, 요정 하나 또 샀네요. 전기 풀렸어요 지금. 아우. 아이고. 어, 나무라서 괜찮은 건가? 이런 일렉트로 구이 하나 먹죠. 과외 전골 하나 먹고요. 지금 요정이 세 마리 났었네요. 아이고고. 아, 뭐야. 어이없을 정도로. 부끄럽지만 발리고 있습니다. 뭐야, 칼이 없어. 어, 드디어 한 대 때리네요. 아이고, 화살. 뭐 이러면 못 맞추겠죠? 아이고, 또 맞았네. 요정님, 한 마리 남았습니다. 일단, 야자 열매라도 먹고, 아이고, 고고. 깼다. 어딨어? 깼다. 아, 더럽게 힘드네요. 뭐야, 또 있어? 아마 아니겠죠. 번개를 제일 마지막에 깨기 잘한 건가? 모르겠네요. 하트 그릇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. 또 하테노에다 맡겨야죠. 맡길 필요가 있나 싶어지긴 하는데 이제. 참고로 메인 저기 태그 하면은 4명에 두고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볼 일은 끝났으니까 일단 탈출할게요. 사신수 다 끝냈고요.
이제 할 만한 게 뭐가 남았냐? 차단쾌. 사당 하나씩 깨러 다녀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별표된 곳 아마 요거 랠리 접수처 이쪽이 맞을 텐데. 아무튼 지난번에 짬 내서 여기서 요정 다 쓰러 온 거라 지금 요정 이쪽에 하나도 없거든요. 요정의 샘을 안 연 거 좀 열어놓고 요정도 좀 먹고 이게 네 개로 자를 만한 사이즈였나 싶어지긴 하는데 자를 상황이니까. 지금 고대 돌기둥인데 메인 케인 지금 요 기억찾기에 포함이 되는 게 있나봐요. 전에 하이라이선 가서 요거 하나 찾았었고요. 얘는 또 위치 대충 알고 여기도 뭐 대충 알겠는데 일단 돌기둥 쪽에다가 기억이니까 특별한 게 있나 싶은데 보물로 해놓을까요? 보물로 체크 하나 해놓을게요. 이쪽 아니고 이쪽이네. 잘못 왔나? 카시의 언덕 이쪽 맞는 것 같은데. 이쪽 맞겠죠? 맞는 것 같아요. 오른쪽에 저거 했었겠죠? 지금 코르고 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쪽일 텐데. 요정의 샘 닫혀 있죠? 좀 열고 할게요. 지금 요정 세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한 마리 어디 갔어? 높이 떠 있나? 높이 떠 있나 보네요. 앉아 있는 상태라 높이 떠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반대쪽 먼저 갈게요. 지금 저기도 지금 한 마리는 정말 높이 떠 있네요. 내려오는 것 같다. 자, 요 녀석은 여기 올라가서 먹을 수 있으려나? 안 되네요. 좀 한 바퀴 돌고 오죠. 왜 이렇게 계속 떠 있어? 요정한테 폭탄 써본 적은 없는데
맞으면 어떻게 되지? 좀 일단 내 말이니까 버릴까도 지금 고민 중인데 버려도 되긴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앉아서 먹었다. 자, 천루피인가요? 어차피 루피 많으니까.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은밀 세트 물음표가 떴었는데 3단계 요정의 샘을 두 개밖에 안 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세 번째까지 물음표가 안 뜨겠네요. 자, 요정의 샘. 뭐 위치 아니까 따로 안 찍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작의 마을에 여기 대요정의 샘이 있는데 졸로 넘어갈게요. 전에 시주해달라고 돈 받은 거 건네줘서 챌린지 하나 끝났네요. 텐데. 여기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부활 안 했을 테라 방문하러 왔고요. 지금 요정 다섯 마리라 떠 있는 요정이 없는 것 같아요. 시주를 하죠. 만루피. 오, 만루피 없어요. 아, 차례대로 해서 사막에 있는 데가 만루피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갖고 별로 안 받았었나 보네요. 일단 뭐 갑옷초라도 챙기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하테노 마을. 일단 그릇 하나 다시 기부하고 방패, 하이랄 방패. 아, 지금 장식해놨나? 하이랄 방패. 그럼 하나 더 해놓자. 편해요. 집에 갈 때는. 스위트 마이 홈 뭐 이런 느낌. 왜 하이랄 방패 하나가 없지? 아, 보물상자 그냥 열기만 했었죠. 그래서 없구나. 보물상자 그냥 열기만 하고 그 상태로 사러 갔다 왔던 거라서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. 자, 무기.
간지나는 뇌전의 대검으로 바꿔줄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걸로 세트로 끝났고, 이게 제비의 활이었다. 숲속에 사는 자 리절브 왕가의 활인데, 왕가의 활로 좀 채우면 될 것 같아요. 숲에 사는 거 그냥 기념으로 주죠. 자, 그러면은 왕가의 활 하나에 됐고, 칼도 뭐 좀 계속 안 쓰고 있는 화염의 대검만 잔뜩 있네요. 무심의 대검도 있고,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가트 그릇만 맡기고 마치도록 할게요. 나중엔 다 찾아야 돼요. 마스터 소드 가지러 가야 돼서. 자, 하트 그릇 맡겼습니다. 일단은 뭐 한 건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잠 좀 재우고 오늘을 끝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재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. 자, 아침까지 재우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